이 수술 받은 최고 연령은 102세 되는 분이 이 수술을 받고 강의도 하시고 여행까지 하시고 오셨습니다. 나이가 많아서 뭐 안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. 나이가 많아서 느리게 걷는 거 아닙니다. 안녕하십니까? 척추관 협착증은 35세에 벌써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35세가 되면 골격근 근육들이 다 퇴행이 시작되는 거죠. 그때 제일 먼저 인대가 두꺼워지고 변화됩니다. 여성분들은 조금 더 빠릅니다. 남자보다 측정 협착증이 더 빠른 나이에 오는 이유는 폐경기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인대 변화가 빨리 오는 거죠. 그래서 여성은 보통 55세에 벌써 측정 협착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남자는 65세, 한 10년 차이 나죠. 제가 프랑스, 스웨덴,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냉동해부학을 했습니다. 놀랍게도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은 뼈도 아니고 관절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수술 방법을 발명을 했습니다.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느냐?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되는 것은 나쁜 인대입니다. 이 극돌과 극돌기 사이에는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. 원래는 7mm지만 나쁜 인대를 다 발라내면 한 1cm 이렇게 넓어집니다. 볼펜 하나가 수평으로 들어갈 정도로 넓어지죠. 그러면 척추뼈, 관절, 디스크는 그대로 다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그림처럼 인공인대로 척추인대를 더 강화시켜주고 재건해주면 더 튼튼해지고 강화되지요. 그래서 인대 재건술이라고 부릅니다. 이 나쁜 인대를 고치고 나면 새로운 인대, 좋은 인공인대를 써야 되는데 이 인공인대는 SH인대입니다. 세지탈 이렇게 길게 묶어주고 호리존탈 수평으로 묶어준다. 호리존탈 SH인대입니다. 이게 마침 제 이름하고 우연히 같아진 거죠. 그래서 SH리 리가멘트가 됐습니다. 운동화끈보다는 크지만 제 손가락보다는 가늘죠. 인공인대로 허리를 재건해주면 요통이 없어지고 다리가 저리는 게 없어지고 후유증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이 수술 방법을 20년간 사용하고 이 공인받은 인대로서 환자를 인공인대 재건술을 해줌으로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척추관 협착증이 걸리면 보행에 지장이 있고 오래 서 있지를 못합니다. 척추관 협착증을 인대 재건술로 고치면은 뇌 건강, 척추 건강, 하체 건강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. 뼈도 자르지 않고 관절도 손상시키지 않고 디스크도 자르지 않는 출혈도 없고 수혈도 필요 없는 수술도 아주 빠른 시간 걸리겠죠. 저는 67세에 이 수술을 했는데 지금 74세입니다. 지금은 허리도 아프지도 않고 다리도 저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술 받은 최고 연령은 102세 되는 분이 이 수술을 받고 일본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여행을 하시고 오셨습니다. 나이가 많아서 뭐 안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. 나이가 많아서 느리게 걷는 거 아닙니다. 척추관 협착증이 없는 분은 빨리 잘 걷고 척추가 똑 바로 세워져 있는 거죠. 척추관 협착증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인대 재건술로 빨리 완치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